오늘은 알고자 하는 의욕이 가득한 섬이라는 의미를 가진 욕지를 가기 위해서 삼덕항에 왔습니다. 이곳은요,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상당히 조금 좁은 편입니다. 다행히 오늘 탈 수 있는 버스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버스를 못 타시고 걸어오실 때 선착장 내려셔가지고 좌측으로 해서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는 편도입니다. 이곳에서요, 매표를 할 때 왕복을 끊을지 편도를 끊을지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곳 2층 탑승장에서 바다쪽 풍경을 바라보니까요, 앞에 있는 저 삼례도가 둥둥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걸 출발! 내릴 준비하세요. 내리실 때는 오른쪽으로 내리세요. 반가워요. 와, 지랄이 내려갑니다. 아주. 아, 전망대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대기봉 전망대 올라오니까요, 초승달 모양의 포터전이 있어요. 천왕산 대기봉에서 본 소음 조망도인데요. 뭐가 보이요? 오늘 아주 조망 좋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내려가야 할 그 출렁다리들이 지금 한눈에 싹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화장실도 있네요. 산을 정상 올라왔을 때 고양이도 있네요. 천왕봉 한번 들렸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봉으로 지금 출발! 아, 매트가 지금 다 깔려있어가지고 걷기 아주 좋네요. 매트가 깔려서 너무 좋네요.
저희들은 계단을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단이 어마어마하네. 아, 뒤돌아 봤더니요, 저 멀리 연화도가 지금, 아, 드디어 천왕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정상에 왔더니요, 이 세선 통제사 체냉 안강문이 지금 새겨져 있는데요. 위에는 군부대 시설이 있어가지고요, 더 이상 못 갑니다. 자, 이제 천왕봉에서 하산을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트레킹하기 아주 좋은 날씨인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오늘 지금 천왕봉 방문해서 오셨나요? 저는 이제 천왕봉에서 내려와가지고 최천정 기념 고고원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아주 멋진데. 가방 기가 막힙니다. 아주. 아, 트레킹 아주 끝내주는 길입니다. 전망대에 왔습니다. 동영상을 찍는다는 게 성장구만 하고 있죠. 아, 아주 좋네요, 경치. 즐겨야죠, 즐겨. 네. 태천년 기념공원 0.4km 남았네요. 출렁다리가요 멋지게 조망되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좀 전에 올라갔던 모노레일. 이제 고행길의 시작입니다. 이제 열심히 한번 올라가야 되겠죠. 저희 출렁다리 향해서 다시 열심히 가겠습니다. 태천년 공원을 저희도 걸어왔는데 뒤돌아보니까 까마득하네요. 아, 멋진 정자가 나타났는데요. 와, 멋진 출렁다리입니다. 이 출렁다리